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 제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우리 두 번째, 우리 뭡니까? 계정의 가운데 두 번째인 정학, 그죠? 삼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 삼매는 여기서 보면, 그죠? 우리 계정의 이 삼매는 경에서 보면 항상 마음과 동요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실제로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그 개송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매 수행은 여덟 가지를 설정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밑에 삼매란 무엇인가? 무슨 뜻에서 삼매라 하는가? 그래서 맨 마지막 268쪽 제일 위에 보면 그죠?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여덟 가지 방법론을 정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가장 그죠? 부따고사 스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자체가 없었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안 지으면 됩니다.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지키면 됩니다. 그죠? 그걸 설명한다고 그죠? 개를 지킬 때는 요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그죠? 훔칠 때는 그죠? 훔치지 않는 거는 요만큼 손이 갔다가 요래 돌아오고 요래 그죠? 웃기고 앉았습니다. 안 훔치면 그만이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해품에서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이 항목을 거의 대부분을 그죠? 여기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품은 그죠? 삼매품은 3장부터 13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가 11품까지 그죠?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40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8번은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자,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오신통을 얻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오신통을 체득하는 그거로 해서 특히 12장과 13장에서 그죠?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매품은 이 여덟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죠? 삼매 혹은 정 혹은 사마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부터 이제 그 방법입니다. 1번 뭡니까? 자, 삼매 하면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이래야죠. 그죠? 무엇이 삼매인가? 삼매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래서죠. 자, 그래서 그죠? 부다고사 스님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매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측면이 있다. 벌써 이게 다양하다는 것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대답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그렇죠? 쎄르, 그죠? 막 오만 소리 다 해서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삼매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그죠? 전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오직 여기서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말해라 한다. 됐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딱 여덟 가지 항목을 딱 설정해서 그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매란 뭐냐? 부다고사 선생님 뭐라 정의합니까?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이것이 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부다고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경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사마디는 뭐냐? 그죠? 사마디는 부처님께서 그죠? 이걸 원어로 좀 보면 찌따사 에까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로 안에 넣어놨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찢다는 뭐, 이건 사는 뭐의 이 말입니다. 소유격입니다. 찢다는 잘 아시죠? 마음, 그죠? 중국말 심입니다, 그죠? 자, 요건 액가 같다는 액가 하고 아까 하고 플러스 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따는 추상명사 음입니다. 이 따가 붙으면 인도 말에서는 산스크리트 빨리에서는 전부 추상명사가 됩니다. 추상명사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뭐, 네스. 그렇죠? 맞죠? 그 갑자기 예를 들라니까 안 되네. 뭐 예가 없나? 이런 말은 없죠. 제가 지내보면 북 하면 뭡니까? 북, 네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데 우리 책 하면 뭡니까? 개별적이죠? 그렇죠? 북, 네스란 말입니까? 책이 있으면 책됨이 있죠? 믿거나 말거나. 제가 다 지내 말입니다. 이거는 또 말하면 길어집니다. 인도 철학에서 그죠? 특히 6세기 이때부터 인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하는 방법론으로 정의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우리 수학이라는 게 일종 추상화죠, 그죠? 아마 믿거나 말거나, 또 헛소리 하다가 또 들통 나납니다. 그래서 추상명사입니다. 그럼 액가는, 이건 아시죠, 그죠? 하나. 영어로 one, two, three 할 때 one입니다. 액가, 아까는, 여기서 저는 끝이라고 옮깁니다. 이거는 끝, 정점, 이런 의미입니다. 끝이라는 거 알죠, 그죠? 끝, 정점, 무슨 말씀을 알죠, 그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추상명사는 의미는 뭐라 하면 됩니까? 우리말로 뭐, 됨, 이라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자,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요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한 끝으로 됨.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마음을 심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는 일이죠? 그죠? 그죠? 끝은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는 경으로 옮겼습니다. 좀 이따 오늘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 경은 대상이란 말이죠? 됨은 뭐로 옮기면 될까요? 중국말로. 성자죠, 그죠? 맞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으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경, 여러 암경에서 이거를 그죠? 찌따사 액가까따를 심일경성으로 딱 직역한 겁니다. 원으로 보면 이건 100% 직역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이 한 끝으로 됨. 한 끝으로 됨이란 게 이상하죠. 제가 아마 상대니까요 옮길 때는 한 끝으로 됨 이렇게 직역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뭐 했습니까? 마음의 유경은 좀 이따 하고요. 마음의 하나 됨으로 했습니다. 끝을 빼보죠. 마음의 하나 됨. 심일경성.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우리 삼매는 그렇죠? 삼매는 쉽게 제일 쉽게 하면 사마디는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가 있는 거, 그게 집중이겠죠? 그죠? 자, 요 순간에는 마음이 요 가고, 다음 순간에는 요 가고, 다음 순간에 요 가고, 다음 순간에 요 가고, 다음 순간에 요 가고, 다음 순간에 요 가고, 이러면 뭡니까? 집중이 아니죠? 맞죠? 하나의 대상에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은 이거를 삼매라 합니다. 됐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의 아까가 중요하죠. 하나의 대상에 가 있는 거. 됐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그죠? 그걸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한 대상에 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유익, 좋은 마음이어야 될까요? 해로운 마음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해로운 마음은 오히려 세속적으로 보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제가 비유되는 건 뭡니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영현은, 그죠? 김태희가 딱 들어왔습니다. 집중 잘 되죠? 보살님들은 장동건, 다 신입장관을 가버려갖고, 그죠? 됐죠? 근데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그죠? 그죠? 김태희가, 그죠? 저 아름다운 김태희, 온 세상을, 그죠? 맑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안 일어나죠? 저는, 그럴지도 모르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참선 좀 딱 해보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꾸벅꾸벅 잡으다가 막, 딱 해서 옆에 사람들 보면, 참선 잘하는 걸 봅니다. 지는 속으로 뭐 생각했습니까?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죽일 놈, 이 새끼 잘 돼. 죄송합니다.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내가 네 뭐, 새새새새 따라다니면서, 아이고야. 스님들한테 무조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스님들 이상한 일, 혼자 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잖아. 스님들 한번 이상한 생각 한번 드러나면, 그걸 끝까지 밀어가는 또 성질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겁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마음이죠. 해로운 마음도 집중 잘, 더 잘 되죠. 그걸 갖고 삼매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따고사 스님은 여기다가, 그죠? 유익한 마음이라는 한, 거를 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그 뭐라 해놨습니까? 꾸살라 해놨죠, 그죠? 꾸살라, 찌따사, 에까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마음의 하나됨.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죠? 삼매들 있고 본삼매들 있으면 그때 일어나는 심심소법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유익한 거로 가득 차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초기 경에서는 이 꾸살란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도 지금 삼매를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따고사 스님은 주석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꾸살라 찌따사 에까갔다로,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라는 의미가 뭐냐. 요거를 붙다고서 선생님은 그죠? 그 밑에 3번에서 이제 무슨 뜻에서 삼매라 하는 거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삼매에 든다는 뜻에서 삼매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일러 삼매라 하는가? 그죠? 자,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모으고 둔다는 뜻이다. 하나의 대상이라 설명했죠? 액가, 아람만 하라 했죠? 그죠? 요 아까를
아랍 만화로 설명합니다. 아랍 만화가 중국에서는 다 경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상이란 말입니다. 대상. 됐죠? 자, 하나의 대상에 그저 마음을 모으는 거. 됐죠? 그래서 그죠? 그 유익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됐죠? 그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삼매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우리 삐딱하면 말합니까? 뭐, 주객을 초월한다, 뭐. 아, 대상을 뛰어넘는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죠? 초월이라는 소리 많이 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초월이라는 것은 그 불교 용어 아닙니다. 전부 힌두교적 있잖아요. 자아는 탁, 뭐, 그죠? 생사를 딱 초월해 있다고. 예? 문득 딱,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오히려, 그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자, 핵심을, 우리 삼매 수행이죠. 이 3장부터 13장까지 무려 11장에 달하는 이기로 삼매 수행의 핵심을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죠. 어떻게 삼매를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40가지로 닦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40가지 명상 주제로 옮겼습니다. 깜마타나라고 그러죠. 깜마타나라 명상 주제로 옮겼습니다. 명상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대상입니다. 됐죠? 대상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대상을 아무거나 지가 설정해서 하면 됩니까? 곤란합니다. 아, 나는 유행에 집중, 또 유행이 나온다. 이제 큰일 났어, 이거. 그죠? 나 유행에 집중 잘 된다. 나는 유행에를 딱, 그죠? 명상주제로 삼아갖고, 웃기고 앉았네. 유행에 명상주제로 삼으면 뭐가 파기납니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죠. 우리는 뭡니까? 특히 수행은 부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럼 우리 40가지 명상주제를 정했다면 40가지 외에 수백가지로 명상주제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정해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됐죠? 에이, 그러니까 소승인 것도. 오, 알아서십시오. 나는 소승입니다. 땡큐, 베르마치.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불자로서,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40가지로 정했는데, 40가지가 뭡니까? 자, 우리 삼매의 대상이다. 대상을 40가지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싹, 그죠? 정리가 멋지게 됩니다. 됐죠? 어쨌든 여기서도 분명히 부다고 선생님이죠? 대상이라 되어 있고죠. 제가 경 자체도 보니까, 상대니까 아닌가, 글을 옮기면서 보니까, 이죠? 이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 뭐 줄을 제가 달아놓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삼매수행의 핵심은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닦냐?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죠. 그 청정도론 정품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죠? 가장 명확하게 그걸 정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왜냐면 이제 대상이 중요한 건 뭐죠?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죠?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왜 저 꼭 10분 전에 띵동, 제보고 이제 경각심 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네, 빨리 맞추라 보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상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이 우리 초기 불교부터 있잖아요. 우리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건 뭡니까? 자, 빤냐 띠냐 담마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개념이냐 제식으로 표현하면 개념이냐 법이냐 이 빤냐 띠를 중국에서는 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에서는 용수스님이 가명이라고 빤냐 띠를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어느 스님입니까? 그 스님이 옮길 때 우리 가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이걸 우리가 컵이라 하면 그죠? 이거는 병이라 하면 이 병이라는 것은 개념이죠? 인간이 갖다 붙인 거죠? 이러이러 모인 것을 우리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이 개념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불교적으로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 이건 물질을 구성하는 거죠?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 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야,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예, 아비담마 길라잡이 6장을 읽어보십시오. 됐습니다. 전에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삼매의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 대상은 1번 개념이다. 2번 법이다. 자, 우리 속된 말로 겐도 때리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은 50%.
야,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예? 네? 법? 법으로 아, 통화하고 넘어갈까요? 개념. 아, 예. 그 사람께서는 개념이라 하셨고. 예. 확률은 50%입니다. 예. 시간이 비싸고, 안 그러면 또 싹 요가 아는 척을 좀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비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마타의 대상, 혹은 사마디, 삼매의 대상은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간단한 이론으로 보면, 삼매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요걸 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비다마적으로 마음은 찰나싱 찰나미리죠. 그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찰나의 마음도 이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찰나의 마음도, 그런 게 뭡니까? 찌따사, 액가 같답니다. 됐죠? 하나의 대상. 일어나는 마음마다 전부 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삼매랍니다. 됐죠? 대상이 우리가 저 이래 있어갖고, 이 순간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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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면은 그거는 집중이 아닙니다. 됐죠? 삼매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 요 대상이 개념이냐, 빤냐띠냐, 법이냐 해봅시다. 그러면 그죠? 자, 이게 만일 법이라면은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 열반,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유위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그건 이제 경에서 나온 무상고 뭐고, 아비담마적으로 하면은? 예? 법의 가장 큰 특징. 예, 맞습니다.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 맞죠? 아비담마 하면서 제가 지난 수백 번, 거짓말을 좀 못하면 수천 번이고, 수천 번까지는 아니고, 그죠? 수백 번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저 아비담마에서 규명하는 가장 큰 것이 찰나를 규명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 체르와스키 같은, 그죠? 그 소련의 옛날에, 그죠? 한 70, 80년 전에 돌아가신 소련의 대불교학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비달마 불교 있잖아요.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법이 바로 찰나와 동일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바로 찰나다. 됐죠? 찰나를 떠나서는 법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만일에 이게, 그래서요. 법은 찰나적인 겁니다. 자, 만일에 이것이 찰나적인 거란 뭡니까? 법은 하나의 특정한 법이 이때 일어났다면 이때 사라져버립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에 일어나는 법은 뭡니까? 다음 찰나의 법은 다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다음 찰나의 법은 다른 법이 될 겁니다. 됐죠? 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법은 뭡니까? 하나의 법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뭡니까? 법의 성격이 찰나이기 때문에 이 찰나는 뭐의 대상입니까? 윗바사나. 즉, 받냐? 우리 다음 3장 세 번째 나오는 개정이 할 때죠. 해. 받냐 혹은 통찰지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래서 불교에서 받냐 하면 초기면서 뭐 어떤 게 받냐입니까? 어떤 게 통찰지입니까? 법의 무상고 무화를 아는 것. 이렇게 정리하죠. 그 무상이 바로 그 무상을 우리 아비달마에서는 찰나로 정의했습니다. 됐죠? 법은 윗바사나 혹은 지혜 혹은 받냐 혹은 통찰지의 대상입니다. 사마타는 법은 사마타의 대상이 되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념이 돼야 됩니다. 왜 개념이 돼야 됩니까?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을 초월한 걸 했죠. 시간과 관계없는 걸 했죠. 그렇잖아요. 우리 개념 있잖아요. 뭐든지 우리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 그건 대상이 되면 바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대상은 개념이 돼야 됩니다. 됐죠? 빤냐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의 대상을 만나는 건 뭡니까? 그럼 우리 저기서 삼매 수행은 살짝 뭐라 하는 겁니까? 하나의 대상을 지금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됐죠? 하나의 대상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먹어는가 보니, 그죠? 그 표상이라는 말이 사마타 수행에서는, 삼매 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표상입니다. 원어로 보면 니미타입니다. 표상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죠? 우리말로 하면 중국 전에 영상으로 옮겼습니다. 영상. 영상은 뭡니까? 이미지. 됐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삼매 수행은 땅에 여기 많은 우리 특히 사장부터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그 까시나 수행이 나오거든요. 까시나 수행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흙덩어리 만들어놓고 우리 표상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겠어요?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 감아도 이게 보이죠? 지금 요거 뭐 순간적으로 좀 생기거든요.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봐도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대 같은 거 있잖아요. 밝은 거 뭡니까? 딱 보면 눈 감으면 오래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표상입니다. 됐죠? 그럼 그 표상을 계속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더 오래 지속되겠죠? 지속되다가 뭡니까? 갑자기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하면 잘 생기다가 팍 깨지겠죠?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그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 표상이
이제 이걸 이 단계를 익힘 표상이라 합니다. 이 익힘 표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확 밝아지갖고 있잖아요. 뭐 정말로 그죠? 확, 뭐, 천배, 만배, 막, 확 밝아지갖고, 굉장한 거로 딱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딴 데 가라 해도 가겠어요? 이행이 보다 백배, 천배 나는데, 이게. 예? 그렇게 같이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렇게 같이요. 금덩어리 확 갖고 있으면, 딴 거 어디 뭐, 5만원짜리 주고 꽃이도, 그 꽃이 넘어갑니까? 금덩어리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됐죠, 그죠? 그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한 닮은 표상이 딱 생기면, 마음이 그게 지속적으로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닮은 표상은, 표상 이미지라는 거는 당연히 개념이죠. 법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닮은 표상을 만들어가는 것. 즉, 처음에 표상을 만들어서, 그죠? 그것이 익힌 표상이 되고, 자꾸 익히다 보면 습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닮은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원어로 빠띠바가 니미따라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상사영상. 옛날에나 옮긴 건 모르겠고요. 요새 이제 중국 저쪽 일본에 이런 데서는요. 상사영상. 상사는 뭡니까?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실제 하고 비슷한 거, 뭐, 혹은 비슷한 걸 넘어서, 그죠? 굉장히 확 밝은 대상으로 딱 고정이 되면은, 그거를 닮은 표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닮은 표상에 대해서 마음은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이 찰나의 마음도 닮은 표상이, 이 찰나의 마음도 닮은 표상이, 지속적으로죠? 이제 천찰나, 만찰나, 십만찰나, 백만찰나, 천만찰나. 계속 뭡니까? 이 닮은 표상에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를 찌따싸 애깟같다라 합니다. 됐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그죠? 집중된 상태. 그것이 삼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삼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정에서 보시죠. 그죠? 삼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하나의 대상. 됐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갈 것이냐. 자, 이 하나의 대상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청도론 정품에서는 그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 경에부터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40가지로 정리하고, 그러면 이 대상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 대상은 1번, 법이 아니라 개념 혹은 빤야띠다. 근데 그냥 빤야띠가 아니고죠. 이거는 여기서 뭡니까? 표상 혹은 영상 혹은 이미지를 만들어갖고, 이 이미지가 그죠? 이제 익힌 표상이 되고, 그래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삼매 수행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마음이 거기에 본격적으로 집중되는 걸,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본삼매라고 합니다. 됐죠? 그 본삼매가 일어나려면 그 이전의 단계는 뭡니까? 근접삼매가 되겠죠? 그 앞에는 익힌 삼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나누는 것이 특히 청릉노론에서는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뜻에서 삼매라 하는가? 그 3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뭐 하나의 대상.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줄, 하나의 대상. 동그라미 딱 쳐놓고 별표 몇 개 딱 그려놓고 옆에 뭐라 적어놔야 되겠어요? 2014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됐죠? 나옵니다, 이거.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라면, 그죠?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 이건 아비달마 용어입니다. 우리 정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과 마음부수가, 우리 정신이 하나의, 그죠? 그 정해진 대상에 집중되는 거. 자, 이 대상은 나중에 보면, 그죠? 닮은 표상, 이렇게 밑에 안에 적어 놓으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삼매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삼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산란하지 않음입니다. 역할은 산란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동남이 없선으로 나타납니다. 행복이 삼매의 가까운 원인입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삼매가 있는가 했습니다. 여기서 해서 우리 부다고사 선생님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뭐, 산란하지 않는 특징은 됐고요. 여기 보면 두 가지, 근접 삼매와 본 삼매 되어 있죠. 그죠? 이 줄 긋고 거기다 1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근접 삼매, 본 삼매. 우리가 이 개념을 파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닮은 표상이 일어나서 마음이 본격적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상태를 본 삼매라 합니다. 됐죠? 메인이란 말입니다. 본 삼매고, 그죠? 그럼 그 이전 단계를 그 근접 삼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 3, 4, 5, 6, 7, 8. 이거는 딱 정리하면 그죠? 맨 마지막에 보면 5가지 16번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나오죠. 두 번째 키워드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백 번 했습니다. 우리가 삼매 본 삼매 하면은 본 삼매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겠죠. 한자로 그게 뭡니까? 5가지. 예, 심사 희락 정.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접 산매와 본 산매 여기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심사 희락증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 7번에 보면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 269쪽 5번에 7번 그 찾으시죠? 이렇게 생각해 심돼 있죠. 한자로 지속 고찰 4돼 있죠. 8번에 보면 희 나오죠. 희열 심사 희락은 뭡니까? 5번에 보면 행복돼 있죠. 그게 낙입니다. 정은 당연히 산매니까 정이 들어가야 되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여기 이제 이거를 그죠? 여기서 그죠? 16가지로 해놨는데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은 본 근접 산매와 본 산매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선의 5가지 구성 요소. 즉 뭡니까? 심사 희락정. 이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에서 6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산매에 대한 설명에서 위에 이제 한 가지부터 다섯 가지로 나열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쭉쭉쭉쭉 읽고 넘어갑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 그 보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쭉 다 하고 전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 다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277쪽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25번에 보면 아까 다섯 가지 나왔죠? 그죠? 심사 일학증 그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서 뭐 합니까? 26번에 보면은 무엇이 이것의 오염원인가? 무엇이 깨끗함인가? 됐죠? 이런 거 우리 개할 때도 다 나왔죠? 그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제 27번에 뭐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부터 해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278쪽에 보면은 28번 있잖아요? 28번 이것이 우리 산매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만 나열해놓은 겁니다. 그죠? 자, 세관적인 다음에 설명한 데서 그죠? 자, 그, 어떻게 됩니까? 열 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명상주제를 선우를 친근하고,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산매를 닦기에 적각장하지 않는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머물고, 사소한 장애를 끊고,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산매를 닦는다. 여기서 또 핵심 뭐가 되겠어요?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는 산매를 닦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딱 설정을 해서 그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그죠? 자세한 설명을 다는 거로 이 청정도론 3장부터 11장까지가 구성되고 12장, 13장은 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익이 뭔가, 삼매 수행의 이익이 뭔가를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오신통을 정득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정품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서 이제 그죠? 그, 저 뭡니까? 269쪽에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 산매가 있는지 간단하게 있잖아. 우르륵 살피고 그죠? 쫙 보고 주로 이제 뭐를 하겠습니까? 28번, 아, 방금 읽은 거 있잖아요. 278쪽 있잖아요. 10가지 장애에 대한 설명 이런 거 했어요. 그죠? 좀 중요한 것만 조금 간추려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